4.3 75주년을 이틀 앞둔 오후 제주 아트센터에선 리허설이 한창입니다. 반가운 얼굴이 보이네요. 오랫동안 4.3의 노래를 불러온 민중가수 최상돈 씨입니다. 코로나로 닫혔던 무대, 모두가 너무나 기다렸던 시간입니다. 뭐 오랜만이라서 약간의 그 설렘은 생기긴 하는데요. 그것보다는 좀 반가운 마음, 반갑기도 하고. 올해 전야제 무대에는 특별히 뮤지컬 쇼케이스 무대를 선보이게 됐는데요.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조선을 만들어. 그러다 보니 오케스트라 반주부터 배우들과의 호흡까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겨야 할 게 참 많습니다. 어떤 무대가 열릴지 정말 기대되네요. 저희가 이번 75주년을 맞이해서 다시 부르는 바람, 75년 전에 제주 도민들이 가졌었던 어떤 그런 꿈들을 한번 다 같이 이야기해보자라는 뜻을 제가 담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특별한 손님도 초대됐는데요. 멀리 광주에서 온 5.18 새벽 청소년 오케스트라입니다. 제주와 광주는 서로 역사의 아픔을 간직한 곳이죠. 저희는 5.18 새벽 오케스트라인데 5.18과 4.3 모두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파하고 고통받았던 그런 기억을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서 정말 뜻깊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는 그날이 오면, 임을 위한 행진곡, 벨라차우, 또 잠들지 않는 남도라는 네 곡을 준비했는데요. 이 네 곡을 관객분들이 들으면서 제주 4.3 운동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추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4.3 전야제가 열리는 날, 제주를 비롯해서 전국 각지, 일본에서까지 많은 분들이 현장을 찾으셨는데요. 3355 아이들 손을 잡은 분들까지 이번 공연에 거는 기대가 잠옷 큰 듯합니다. 어휴, 금세 빼곡하게 관객들이 찼네요. 첫 무대는 광주 5.18 새벽 청소년 오케스트라입니다. 익숙한 선율로 풀어낸 4.3의 아픔. 광주와 제주, 제주와 광주. 서로의 아픔을 나누는 연대가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제주 4.3은 75년 전 끝난 과거가 아닙니다. 해방된 조국, 자주와 평화와 통일을 외쳤던 함성은 지금도 우리 가슴 속에 남아있는 꿈입니다. 대금과 기타 연주가 어우러진 크로스오버 무대는 섬세하고 따뜻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줍니다. 예전에 제주에 와서 혼자 4.3 유적지들을 좀 돌아다녀 본 적이 있는데요. 아직도 가슴속에 담아둔 응어리를 풀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전야제에 제가 참여해서 많은 분들께 이 음악들로 이 제주의 아픔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담담하듯 애절하게 흐르는 선율. 4.3의 아픔이 조금이나마 치유되길 바라봅니다. 제가 상업가수도 아니고 댄스가수도 아닌데 오늘은 이 노래 중간에 조금 춤을 추겠습니다. 산에 하얗게 눈이 내리면 들판에 붉게 붉게 꽃이 핀다네. 님 마중 나갔던 계집 아이가 타다 타다 붉은 꽃 되었다더라.
무심한 듯 풀어내는 몸짓에 먹먹한 슬픔이 차오릅니다. 상장 뮤지컬 4월의 무대가 이어집니다. 해방된 땅 배워야 한다고,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조선을 만들어야 한다고 외쳤던 사람들을 여기 사람이 쓰러졌다. 뮤지컬 4월은 해방 공간에서 젊은 나이에 해방이라고 한 역사적 경랑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청춘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두 젊은 친구들이 어떻게 산으로 올라가게 됐고, 그리고 그 역사의 경랑 속에서 어떻게 자신들의 운명을 선택해 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담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다들 여기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왜 나만 내려가야 합니까? 승령, 넌 꼭 살아서 여기에 별이 된 동무가 있다고 세상에 꼭 말해줘. 워낙에 실제로 이제 이 일을 겪으셨던 유족분들이나 희생자들, 피해를 보신 분들이 그렇게 많이들 그런 그런 마음을 품고 사신다고 들었어요. 일주일만 기다리랬 내신 뒤 일주일이 70년이 넘어버런. 슬픔이라는 단어로 하나로 딱 말할 수 없는 그런 복합적인 감정이 많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네. 이거 보면서 우리 엄마 아빠들 생각 많이 나더군요. 그 한순간에 일출이 70년이 됐다. 참 눈물 나네요. 아주 그저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사삼을 얘기할 수 있는 좀 이제 사삼 문화가 고급화가 되고, 또 이제 이런 노래 이런 작품들이 많이 나와야 우리 도민들도 또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되고 참 좋은 공연이라고 생각합니다. 4.3의 아픔을 기억하고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로하며 뜨겁게 노래한 4.3 75주년. 4.3 역사 왜곡과 훼손으로 유독 아팠던 올해, 더 단단하게 4.3의 완전한 해결과 치유를 향해 묵묵히 걸어가야겠습니다.